안녕, 난 뽀로로야. 포스타그램. 어라? 날씨가 좀 따뜻해졌나? 항상 눈으로 덮여있는 우리 뽀롱뽀롱 마을도 겨울에는 더 추운데 이번 겨울은 너무 추웠어. 이제 꽃도 피고 나비들도 다시 볼 수 있을까? 와! 예전에 키웠던 민들레잖아! 오랜만이다! 한가로운 오후, 뽀로로와 크롱은 뭘 하고 있을까요? 크롱! 받아라! 어림없지! 나의 승리군! 크롱! 크롱? 뽀로로, 크롱! 들어와! 놀랐지, 루키? 치! 재미없어! 너희들이랑 안 놀아! 루키! 장난이 너무 심했나? 집으로 돌아간 루피는 뭘 하고 있을까요? 랄랄랄랄라. 어? 향기 좋다. 루피야! 안녕! 웬일이야? 아깐 잘못했어. 크랑크랑. 앞으로는 그런 장난 안 칠 거지? 그럼. 마실 걸 가져올 테니까 기다려. 크랑. 우와, 이 꽃 좀 봐. 그건 민들레야. 민들레? 정말 예쁘다. 루피야, 저 이 꽃 나 주면 안 돼? 꽃을 왜? 나도 이 꽃을 키워보고 싶어. 장난꾸러기 뽀로로가 꽃을 키운다고? 좋아. 정말? 그래. 대신 잘 키워야 해. 야호! 루피야, 난 그만 가볼게. 뽀로로! 잘 키울 수 있을까? 랄랄랄랄라 랄라! 난 바빠, 크롱. 뽀로로는 민들레 꽃을 키우게 돼서 정말 기뻤어요. 잘 자, 내일 보자. 내 민들레! 어떻게 된 거야? 크롱, 꽃이 시들어버렸어. 뽀로로는 하루 종일 민들레 꽃을 살려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뽀로로, 크롱! 안녕! 뽀로로, 무슨 일 있어? 어젠 놀이터에도 안 나오고. 루피가 준 민들레 꽃이 죽었어. 뭐? 정말? 크롱, 크롱! 이게 뭐지? 뽀로로, 꽃은 언젠가는 시들게 돼 있어. 그렇지만
민들레꽃은 죽은 게 아니고 바람에 날아간 씨앗들이 땅에 떨어지면 다시 꽃이 피는 거야. 우와! 정말? 그럼! 네가 씨앗을 후 하고 입으로 불면 씨앗이 멀리 날아갈 거야. 입으로 후 하고 불면? 뽀로로는 날아가는 씨앗들을 바라보며 많은 민들레꽃들이 다시 피어나길 빌었습니다. 이거 보니까 민들레가 다시 보고 싶다. 훨훨 날아간 민들레 씨앗들은 예쁘게 피었을까? 잘 크라고 노래 불러주고 싶은데 민들레를 키우면서 불러줬던 노래가 어디 있지? 여기 있다! 들었구나. 안녕. 크랑 크랑. 응? 예쁘지? 크랑 크랑. 크롱도 꽃을 키우고 싶다고? 크랑 크랑. 크롱이 잘 키울 수 있을까? 크랑 크랑. 자, 그럼 이 씨앗을 줄게. 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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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랑. 같이 가, 크롱. 씨앗 심는 법을 알려줘야 하는데. 크롱. 크롱, 왜 그래? 크롱, 크롱, 크롱. 왜 그런 거지? 얘들아. 안녕, 루피. 크롱, 크롱, 크롱. 크롱. 이렇게 하니까 새싹이 안 나지. 내가 방법을 알려줄게. 동그란 화분에 씨앗 넣고 흙으로 입을 덮어 물을 살살 뿌려 새싹 키워요. 손으로 토닥토닥 파고 두드려주면 새싹이 자라요. 노래만 불러주면 정말 마법처럼 새싹이 잘 자란다니까. 루피한테 장난 좀 쳐볼까? 쑥쑥하는 꽃을 보니까 소풍 가고 싶어졌어. 나비의 숲에 갔을 때 정말 신기하고 재밌었는데. 오늘은 뽀로로와 친구들이 소풍을 가는 날입니다. 얘들아! 좀 늦었지? 야! 어서 타. 그래. 그럼 출발.
뽀로로와 친구들을 태운 열차는 언덕을 넘고 햇빛에 반짝이는 바닷가를 지나서 커다란 나무들이 있는 숲에 도착했습니다. 우와! 정말 아름답다! 우와, 좋다! 어? 저기 길이 있네. 우리 숲으로 들어가 볼까? 숲? 재밌겠다! 가자! 왜 그래? 크랑, 기차에 배낭을 놓고 왔어. 금방 다녀올게. 크랑크랑! 먼저 가고 있을 테니 빨리 와. 같이 가. 크롱, 이건 네 거야. 크롱. 뽀로로와 크롱도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얘들아! 크롱! 얘들아! 그런데 친구들을 찾을 수가 없네요. 조금 멀리 갔나 보나. 그래도 걱정할 필요 없어. 이쪽으로 쭉 가면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 거야. 크롱, 크롱. 뽀로로와 크롱은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뭔가 이상한데. 눈이 사라졌어. 크롱. 일단 가보자. 크롱, 크롱. 얘들아. 뽀로로와 크롱은 친구들과 떨어지고 말았어요. 얘들아! 어야야! 어, 크롱크롱! 어? 우와! 꽃이네! 크롱! 크롱! 알려주세요! 어?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크롱! 이쪽이에요! 크롱! 여기에요! 크롱! 크롱! 어? 나비가 거미줄에 걸렸구나! 우리가 구해줄게! 어? 잠깐! 이거 거미잖아? 이 녀석 깜짝 놀랐잖아. 별것도 아닌데. 고마워요. 어? 여러분이 아니었으면 거미에게 잡아먹혔을 거예요. 내가 구해줄게. 됐다. 우와, 나비가 다시 날고 있어. 뽀로로와 크롱이 거미줄에 걸린 나비를 구해줬어요. 구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 뭘, 앞으로는 조심해. 크롱. 어?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비가 많이 오는데. 절 따라오세요. 가자. 뽀로로와 크롱은 나비를 따라갔어요. 저기다. 비가 언제 그칠까? 절 따라오세요. 가자. 어? 여기는 어디지? 눈부셔. 커다란 꽃들이 가득한 이곳은 어디일까요?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 구해줬다고? 어, 그럼 넌 아까? 맞습니다. 당신들이 구해준 나비입니다. 친구를 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 그런데 아까보다 커졌어.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나비의 숲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나비의 숲? 네, 저희가 안내해드리죠. 우와! 우리가 하늘을 날고 있어! 여기는 나비의 숲이에요. 정말 예쁘다! 꽃숲에서 살아요. 정말 예뻐. 이쪽.
이쪽으로 한번 와보시겠어요? 그쪽으로? 다행이에요. 이번엔 내가 재밌는 놀이를 알려줄게. 재밌는 놀이? 어? 자, 다들 숨었지? 그럼 이제 찾는다. 어디 숨었지? 저쪽으로 가보자. 여기 근처에 있을 것 같은데. 어? 저기다. 같은데. 어허. 여기 있었구나. 잡았다. 걸렸지. 거미야, 안녕. 보로로가 잡은 건 커다란 거미였어요. 도망가자. 무슨 일이지? 맛이 어떠냐? 죽음이에요. 살았다. 나비들은 뽀로로와 크롱을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갔어요. 구해줘서 고마워. 친구가 위험하면 당연히 구해줘야죠.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배가 고프군요. 잠깐만요. 어? 이게 뭐지? 꽃이 꿀을 나눠주는 거예요. 어서 드세요. 맛있다고? 우와, 진짜 맛있다. 뽀로로와 크롱은 맛있는 꿀을 실컷 먹었어요. 잘 먹었다. 친구들 목소리야. 우린 이제 돌아가야 할 것 같아. 벌써요? 근데 어떻게 돌아가지? 방법 있어요. 방법?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나비들이 무언가 들고 돌아오고 있어요. 이걸 타고 가세요. 이건... 민들레 씨앗이 바람을 타고 두 분을 원래 있던 곳으로 데려다 줄 거예요. 줄기를 놓치지 않도록 꽉 잡고 계세요. 뽀로로와 크롱은 하늘을 날아갔습니다. 뽀로로와 크롱이 뽀롱뽀롱 숲으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왔다.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아무래도 길을 잃은 것 같아. 얘들아, 크롱, 우리 여기 있어. 다들 얼마나 걱정했다고. 미안. 너희들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지? 아,
아니야! 우린 나비의 숲에 다녀왔어! 나비의 숲? 나비의 숲에서 이만한 거미도 봤다! 이만한 거미? 그래 알았어! 그리고 이만한 윈드리시아를 타고 여기까지 따라올 거야! 그게 말이 돼? 친구들은 나비의 숲에 다녀왔다는 뽀로로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뽀로로와 크롱은 꿈을 꾼 걸까요? 애기랑 해리는 아직도 나비의 숲을 안 믿네. 나비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빨리 날이 더 풀려서 친구들이랑 소풍도 가고 그랬으면 좋겠다. 오른발, 오른손, 왼손 올리고 두 손 모아 배꼽에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엉덩이를 팡팡팡 뒤로 돌아 흔들어줘요. 발사준 뒤 뿅뿅뿅 신나게 하늘 높이 날아갈래요. 뽀로로 친구들과 함께해요. 튼튼 쑥쑥 커요. 쭉쭉 힘차게 뛰어봐요. 함께해요. 튼튼하게 쑥쑥 커요. 뽀로로와 친구들. 친구들 안녕. 안녕. 크롱의 작은 친구. 화창한 아침, 뽀로로와 크롱이 통통이네 집에 가고 있어요. 통통아! 안녕. 안녕. 우리 놀러 왔어. 크롱 크롱. 잘 왔어. 마침 숲으로 약초를 캐러 가는 길인데 같이 갈래? 재밌겠다. 숲에는 신기한 약초들이 정말 많았어요. 자, 그게 뭐야? 아주 귀한 마법 약초야.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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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롱. 그래, 크롱도 한번 해봐.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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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롱. 그게 뭐야? 잘 보라고. 괜찮아? 이거 좀 태워줘. 잠깐만. 이건 나무에 사는 애벌레야. 크랑 크랑. 자, 여기. 크랑 크랑. 애벌레라고? 크랑 크랑. 집에 데려가서 키우자고? 크랑 크랑. 그래. 애벌레가 좋아하는 나뭇잎만 있으면 잘 키울 수 있을 거야. 크롱! 크롱! 잠깐 크롱! 뽀로로와 크롱은 새 친구 애벌레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접시에서 안 나오게 해야 해, 크롱. 이름을 지어주자고? 꼬물꼬물 기어다니니까 꼬물이! 까물? 어? 까물 까물? 크롱! 까물? 까물 까물? 너무 가까이 오지 마, 크롱! 이렇게 꼬물이와 함께한 첫날 밤이 깊어갔어요.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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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롱.
무슨 일이야? 까무? 크랑 크랑. 꼬무리가 배고프다 그랬다고? 크랑 크랑. 자, 꼬무리가 나뭇잎을 좋아한다고 했지? 그럼. 그럼 나는 더 자러 간다. 크랑. 또 왜? 크랑 크랑. 어? 오, 나뭇잎 색깔로 변했네. 신기하다. 크랑. 어, 크랑. 어. 아, 루피가 과자 먹으러 오라고 했었는데. 가자, 크롱. 크랑. 뽀로로와 크롱이 꼬무리와 함께 루피네 집으로 갔어요. 얘들아, 안녕. 안녕. 우와, 그냥 맛있겠다. 그냥. 정말 맛있다. 어? 어? 그게 뭐야? 꼬무리. 꼬무리? 우와, 귀엽다. 애벌레였구나. 그런데 애벌레는 어디서 난 거야? 통통이네 숲에서 왔어. 크롱이 자꾸 키우자고 해서. 키울 거라고? 앞으로 더 커질 텐데. 집이 필요하겠는걸. 커진다고? 그럼 어쩌지? 꼬무리는 따로 집이 없는데. 그럼. 걱정 마. 내가 멋진 집을 만들어줄게. 고마워, 에디. 잘됐다. 이 정도 가지고. 꼬무리는 알에서 깨어난 지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 그렇구나. 그럼 집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이따 찾으러 와. 잘 부탁해, 에디. 그럼, 그럼. 잘 가. 어디 보자. 어, 잠깐 얘들아. 어이, 괜찮겠지? 집으로 돌아온 뽀로로와 크롱은 꼬무리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정말 잘 올라가네. 그럼 이것도. 우와! 크랑 크랑. 다행이다. 크랑 크랑 크랑. 응, 꼬물이 데려오길 잘한 것 같아. 크랑 크랑. 어, 꼬물이가 배고픈가 봐. 크랑 크랑. 나뭇잎이 다 떨어진 거야? 그럼. 어, 그럼. 어, 그럼 통통이네 숲에 갔다 오자.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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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자, 크롱. 꼬물 크롱 크롱. 숲에 도착한 뽀로로와 크롱은 꼬무리가 좋아하는 나뭇잎을 열심히 모았어요. 크롱. 이 정도면 충분해. 크롱. 꼬무라, 우리 왔어.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뭐? 꼬무리가 없어졌다고? 아무리 찾아도 꼬무리는 보이지 않았어요.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어? 꼬무리인가 봐. 어? 그런데 왜 이렇게 딱딱해졌지? 크랑 크랑. 어. 크랑 크랑 크랑. 꼬무라, 나뭇잎 따왔어. 크랑. 어. 아, 에디는 뭔가 알지도 몰라. 크랑. 가보자, 크롱. 다 됐다. 꼬무리 집 완성. 에디. 크랑 크랑. 꼬물 크랑. 꼬무리가. 아, 꼬무리가 좀 이상해졌지. 맞아. 딱딱한 껍데기 속에 들어가서 꼼짝도 않고 말이야. 크랑 크랑. 그럴 줄 알았어.
에헴, 그보다도 내가 만든 이 꼬물이 집은 말이지. 크랑크랑. 잠깐, 꼬물이 집이랑 책이 있어야 돼. 지금 집이 문제가 아니야. 역시. 에디, 꼬물이는 괜찮은 거야? 크랑크랑. 꼬물이는 지금 번데기로 변한 것뿐이야. 번데기? 그게 뭔데? 에헴, 그게 뭐냐면 애벌레가 더 큰 벌레가 되려면 이 번데기 속에서 잠을 자야 한대. 그럼 꼬물이는 괜찮은 거지? 크랑크랑. 자고 있다고 했지. 그럼 조용히 해야지. 왜 이러지? 꼬물아, 무사했구나. 크랑크랑. 잠깐, 꼬물이는 혼자 힘으로 나와야 해. 걱정 마, 잘할 수 있을 거야. 꼬물아, 힘내! 꼬물 크랑! 우와! 나비가 됐어! 멋지다! 정말 예쁘다! 꼬물 크랑! 꼬물이가 추운가 봐. 나비는 따뜻한 곳에서 살아야 해. 뽀롱뽀롱 숲은 꼬물이가 살기엔 너무 추워. 뽀로로와 친구들은 꼬물이를 처음 만났던 숲으로 갔어요. 꽃도 많고 바람도 적당해. 여기가 좋겠어. 꼬물아. 크당크당. 그럼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고 외치는 거야. 자, 하나, 둘, 셋! 크랑크랑. 크랑크랑. 꼬물이는 팔랑팔랑 숲으로 날아갔어요. 너무 아쉬워하지마. 숲에 오면 다시 볼 수 있잖아. 크랑크랑. 안녕 꼬물아. 친구들도 숲속에서 꼬물이를 보면 반갑게 인사해 주세요. 루피의 특별한 캠핑. 오늘은 뽀로로와 친구들이 캠핑을 가는 날이에요. 안녕 친구들, 안녕 친구들, 모두 함께 놀자, 개구쟁이 뽀로로. 루피, 빨리 와. 루피, 괜찮아? 잠깐 쉬었다 가면 안 될까? 그래, 그러자. 빨리 가서 텐트 쳐야 하는데. 괜찮아, 애기. 내 엉덩이야. 이게 뭐야? 저런, 밤송이에 찔렸구나. 밤송이라고? 이렇게 겉에는 뾰족한 가시가 있지만 밤송이 안에는 맛있는 알밤이 들어있어. 미안해, 애디. 내가 괜히 쉬자고 해서. 괜찮아. 루피는 친구들과 함께 다시 출발했지만 금세 지치고 말았어요. 루피! 힘들어서 더 이상은 못 가겠어. 힘내, 루피. 배낭은 내가 들어줄게. 고마워. 와, 역시 포비야. 뭘. 나도 잘할 수 있었으면. 통나무 다리네. 우와, 재밌겠다. 나부터 건널게. 자, 어서 건너와. 기다려, 러디. 조심. 크랑.
그럼 나도. 자. 얘들아 괜찮아. 괜찮아. 난 안 되겠지라. 얘들아. 비켜. 친구들은 웃었지만 루피는 자꾸 실수만 하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야! 드디어 도착했다! 늦었어. 빨리 텐트부터 치자. 어, 점심부터 먹어야 할 것 같은데? 나도 배고파. 나도. 조금만 기다려. 금방 맛있는 걸 만들어줄게. 역시 요리는 루피지. 달걀이 어딨더라? 다 깨져버렸잖아. 이것도 못 먹겠어. 걱정 마. 내가 밀가루를 가져왔어. 자. 아까 물에 빠지면서 다 젖어버렸나 봐. 배고픈데. 미안해. 숲속에 가면 먹을 게 있을 거야. 우리 한번 찾아보자. 잠깐. 어? 내가 다녀올게.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정말? 루피가? 혼자서는 힘들 텐데. 괜찮아. 그동안 텐트 치고 있어. 정말 괜찮겠어? 응. 금방 갔다 올게. 루피. 루피 혼자 괜찮을까? 빈손으로 돌아올 것 같은데. 루피는 먹을 것을 찾아 숲으로 돌아갔어요. 꼭 맛있는 걸 구해갈 거야. 무슨 소리지? 바람지잖아. 꼬리가 끼었네. 내가 도와줄게. 으차! 무거워. 으차! 좋은 방법이 없을까? 주걱이 있었지? 이걸 여기다가 조금만 기다려. 이렇게 하면 조금만 더. 어서 나와. 다친 데는 없어. 앞으로는 조심해. 안녕. 나도 이제 가볼까? 루피는 잘하고 있을까? 먹을 걸 꼭 구해와야 하는데. 설마 울고 있는 건 아니겠지? 크랑크랑. 괜히 혼자 보냈나 봐. 그러게 말이야. 찾으러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루피를 믿고 조금 기다려보자. 어디 먹을 만한 게 없나? 밤송이네. 맛있는 알밤이 들어있다고 했는데. 그래, 한번 해보는 거야. 루피는 기다리는 친구들에게 맛있는 알밤을 가져다주고 싶었어요. 제발 나와라. 부러져 버렸잖아. 역시 안 되겠어. 이걸로 한번 해볼까? 이렇게. 와! 별거 아니었잖아. 더 까야겠다. 다 됐다. 좋아, 이 정도면 되겠지? 이번엔 저쪽으로 가봐야지. 응? 시냇물? 아까 물고기가 있었는데. 저기 있다. 생선 요리를
하면 친구들이 정말 좋아할 거야. 한번 잡아볼까? 어, 거기서! 루피는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또 놓쳤어. 못 참아. 야! 잡았다. 이게 뭐야? 어떡하지? 앞치마를 잡아볼까? 자, 그럼 간다. 이야! 드디어 잡았다. 랄랄랄랄라. 얘들아, 조금만 기다려. 정말 배고프다. 크랑크랑. 루피는 언제 오는 거야? 랄랄랄랄라. 이 향기는? 우와! 사과다! 히차! 히차! 양차! 안 돼! 사과는 포기할까? 어? 뭐지? 와, 너희들이었구나. 정말 고마워. 그럼 이만 가볼게. 잘 있어. 루피가 너무 늦는데? 아, 배고파. 이제 곧 해도 지는데 루피를 찾으러 가봐야 할 것 같아. 얘들아! 어? 나왔어! 루피! 우와! 루피! 많이 기다렸지? 루피! 어떻게 된 거야? 걱정했잖아. 미안, 내가 좀 늦었지? 우와, 이게 다 뭐야? 물고기도 엄청 크다. 내가 먹을 걸 구해온다고 했잖아. 루피, 정말 대단해. 루피, 제법인가? 배고프지? 내가 맛있게 요리해줄게. 좋아. 우와, 정말 맛있다. 루피가 구해온 거라 그런지 더 맛있는 것 같다. 많이들 먹어. 그런데 이 많은 걸 다 어떻게 구했어? 난 아무것도 못 가지고 올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니던걸? 정말? 내가 다람쥐를 구해준 얘기부터 해줄까? 내가 바위에 낀 다람쥐를 구하려고 엄청나게 큰 바위를 번쩍 들어서. 엄청나게 큰 바위를 들었다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뭐라고? 아니야. 아무튼 다람쥐를. 루피의 이야기는 밤이 깊도록 계속됐어요. 이번 캠핑은 루피에게 잊을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캠핑이었답니다. 에디의 만능 배낭. 화창한 오후, 에디는 뭘 하고 있을까요? 아, 책을 읽고 있었군요. 용감한 등산가는 눈보라가 쳐도 끄떡없습니다. 등산가는 높은 절벽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와, 결국엔 산 꼭대기에 올랐습니다. 와, 멋지다. 있었어? 응? 책을 읽고 있었어. 참, 너희들 내일 등산 가지 않을래? 등산? 어, 산에 가면 몸도 튼튼해지잖아. 좋아! 그런데 등산하려면 뭐가 필요하지? 그런 건 걱정 마. 내가 다 준비할게. 정말? 그럼 나만 믿으라고. 잘 가. 다들 내일 만나.
만남 준비해볼까?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아, 이걸 빼먹을 뻔했잖아. 다음 날 아침 친구들이 등산을 가기 위해 모두 에디 집 앞에 모였어요. 에디는 왜 안 나오는 거야? 얘들아. 안녕. 늦어서 미안. 에디 괜찮아? 배낭이 좀 무거워서. 그런데 나 좀 일으켜줄래? 그런데 이게 뭐야? 만능 배낭이야. 이것만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걱정 없다고. 그래, 난 애기만 믿어. 자, 다 탔지? 네! 자, 그럼 출발합니다. 뽀로로와 친구들은 기차를 타고 산으로 갔습니다. 걱정 말고 나만 따라와. 자, 출발. 저쪽은 안 되겠어. 어떡하지? 걱정 마. 만능 배낭이 있으니까. 어디? 이거면 되겠다. 우와, 그게 뭐야? 이건 만능 팔이야. 땅이나 눈도 팔 수 있다고. 어디 한번 해볼까? 좋아! 우와! 눈을 타고 있어! 이걸로 구멍을 내서 지나가면 돼! 그런데 어디 좀 약하다? 아, 기다려보라니까! 이렇게 해서는 밤을 새도 안 되겠어! 집중해야 되니까 조용히 좀 해줄래? 차라리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역시 보험이야! 줄 알고 챙겨온 게 있지. 바로 이거야. 에디의 슈퍼 등산화. 이걸 신으면 아무리 미끄러운 일도 문제없어. 자, 봤지? 정말이네. 자, 이제 이렇게 착착 걸으면 운동 좀 하는 거야. 정말 괜찮은 거야? 그럼 괜찮지. 그럼 이제 어떡하지? 얘들아! 지름길을 발견했어! 이리로 와! 알았어. 얘들아! 물건들이 가방에서 떨어지고 있어요. 간신히 다 왔네. 아, 그래. 뽀로로, 내가 도와줄게. 고마워, 에디. 나한테 간단히 칠 수 있는 텐트가 있어. 잘 봐. 이렇게 작은 텐트는 처음 봐. 이게 아닌데. 식사하러 오세요. 맛있다. 왜? 에디,
왜 안 먹어? 어, 아니야. 오빠, 내 목도리! 어떡하지? 기다려봐, 내가 가져다 줄게. 어디 있더라? 아, 이거면 충분해. 조금만 더. 어떡해. 내가 도와줄게. 여기 있어. 고마워, 루디. 루디, 정말 멋졌어. 거의 잡았는데. 혹시 그거 만능배낭이 아니라 말썽배낭 아니야? 뭐라고? 어느덧 밤이 돼 날이 어두워졌어요. 모닥불이 꺼지면 추워서 안 되는데. 내가 뗄감을 더 구해올게. 뽀로로, 손전등을 가져가.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저렇게 달이 밝은데 뭘. 금방 올 테니까 걱정 마. 조심해서 다녀와. 걱정 마. 뽀로로 말대로 달이 밝아서 괜찮을 거야. 어떡해.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 뽀로로! 어딨어? 에디! 여기야, 여기! 뽀로로! 에디, 어떻게 된 거야? 혹시나 해서 따라왔어. 고마워, 에디. 갑자기 어두워져서 큰일 날 뻔했어. 그것 봐. 내가 손전등이 필요할 거라고 했잖아. 만능 배낭에 든 건 다 쓸모없는 건 줄 알고. 무시해서 미안해. 아니야. 사실 나도 너무 많이 갖고 온 것 같다고 생각했어. 친구들이 기다리겠다. 어서 돌아가자. 응?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에요. 자, 다 됐으면 이제 출발할까? 좋아! 뽀로로와 친구들이 산을 내려가고 있어요. 여긴 아까 지나갔던 것 같은데? 그럼 저쪽으로 가보자. 여긴 아까 왔던 덴데. 아, 그래. 그게 있었지. 나침판이 어디 갔지? 저건 뭐지? 저건? 얘들아, 이리 와봐. 이건 내 만능 배낭에 들어있던 물건들이잖아. 배낭에서 물건들이 떨어졌나 봐. 정말? 한번 따라가 보자. 저기 기차가 있어. 다 왔다. 이게 다 에디의 만능 배낭 덕분이야. 맞아. 에디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맞아, 맞아. 만능 배낭이 최고야. 응, 최고야. 그러니까 내가 만능 배낭만 믿으라고 했잖아. 이런 일이 생길 줄 알고 일부러 떨어뜨린 거라고. 그래, 그래. 자, 이제 출발합니다. 네. 보릉보릉 마을로 가는 기차가 출발합니다. 비록 실수를 하긴 했지만 친구들을 도와주려는 에디의 마음만은 용감한 등산가 못지않았답니다. 즐거운 기차 여행.
뽀로로와 크롱이 아침부터 무슨 일로 저렇게 바쁠까요? 뽀로로랑 크롱은 또 늦잠을 자나 봐. 그런가? 어? 저기 온다. 안녕. 안녕. 그런데 에디는 아직 안 온 거야? 얘들아. 안녕. 에디, 그게 뭐야? 기차야. 오늘은 이걸 타고 여행 가보자. 모두들 타. 자, 모두 탔지? 그럼 출발합니다. 이렇게 뽀로로와 친구들은 기차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우와, 고래다! 우와! 우와, 멋지다! 고래야, 안녕! 갑자기 기차가 느려진 것 같아. 산으로 올라가느라 그런 거야. 이제 다 올라왔으니까 다시 돌아가. 빨리 가! 다리가 무너져버렸어. 집으로 가려면 다시 건너가야 하는데. 이제 어떡하지? 밧줄밖에 없는데. 밧줄? 그래! 보비, 이쪽으로 와봐. 어? 여긴 왜? 나 좀 도와줄래? 응? 난 준비됐어. 하나, 둘, 셋! 하하하! 건너왔어! 보비야, 어서 건너와. 응, 알았어. 양차, 양차. 보비야. 양차. 고마워. 다행이야, 보비. 그런데 이제 기차가 없는데 어떻게 돌아가지? 친구들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먼 길을 걷고 또 걸었어요. 우와! 뽀롱뽀롱 마을이다! 정말 힘든 여행이었어. 그래도 재미는 있었어. 정말? 그럼 내가 기차를 또 만들 테니까 다시 한번 갈까? 난 그만 집에 가볼게. 나도. 다 가버렸네. 뽀로로와 친구들의 이야기 재밌게 봤어? 여기 무료 구독 버튼을 눌러봐. 그럼 뽀로로 새로운 영상을 가장 빨리 만날 수 있어. 더 재미있는 뽀로로 영상을 보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 지금 바로 눌러봐! 여기를 누르면